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이 순간 잠시 쉬는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꼭 네. 우리 원조 커피를 드시는 김프로님. 아, 근데 원조 커피는 저한테는 네. 스타벅스보다 한 100배 정도 맛있어요. 네. 아, 이게 왜냐면 기호 식품이니까 네. 저의 기호에 정확하게 맞아. 아, 주관적인 거니까요. 좀 묵직한. 네. 네? 100배 맛있는. 네. 네. 스타벅스에서 100배의 광고를 준다고 해도 저는 원조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팩트입니까? 생각해볼게요. 100대였네. 그러면 네. 오늘 우리 또 여의도의 아주 젠틀맨이시죠. 네. 이분 모시고 산이 높다 하되 태산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네. 또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뭐 리포트 제목이 산 넘어 산. 네네. 아주 재밌는 걸 뭐 저도 슬쩍 네. 이제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주식시장 올라가다 살짝 조금 이렇게 조정받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거 아닌 것 같은 게, 앞으로 네. 더 큰 산이 지금 있는 것 같다. 요런 게 이제 결론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뭐, 네. 일반적으로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어려움이 계속된다. 좀 이런 때 많이 쓰는 네. 부분인데, 네. 잠깐 시장에서 어떤 정점 통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더라도 네. 그 다음에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산이 있다라면 예. 뭐 단기적으로 발생한 충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식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8월 한 달 동안 초반에 뭐 유동성 인질이나 아니면 이렇게 산 넘어 산 자료를 쓰면서 네. 사실 하반기 시작을 할 때는 하반기 초반부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네. 오지 않을까라는 맞았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한 부분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결국 복귀하면서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네. 결국 유동성의 힘에 대한 부분을 좀 간과했었던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강세뿐만이 뭐 기술주들의 상승이나 금값에 네. 대한 상승, 이 과정에서 유동성에 기여하는 부분 등을 조금 더 분석해본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원래 예측하시기로는 그래도 한 번 정도의 조정이 8월 정도는 한 번 올 것 같았는데 예. 생각보다 시장 훨씬 더 강했었군요. 그게 유동성이었고. 그렇죠. 우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을 조금 길게 보고 싶었었던 부분이었죠. 네. 뭐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달려가다가 다치면 사실 마음 상하기 때문에 막 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시장 국면이 뭔가 우리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네. 어떤 산업 자본이나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주어진 시간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네. 너무 급할 것은 없다라는 관점 정도였었었는데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유동성 분석 자료를 쓰면서 유동성 자료, 인질 네네 뭐 그 내용도 그랬었고 이전에 유동성 환경에 대한 부분과 뭐 제로금리 환경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산 부족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돈의 속성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자산의 밸런스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10년 전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돈의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었는데 예. 문제는 이 돈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안전한 자산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국채, 프랑스 국채, 독일 국채 등 같은 상당히 안전한 예. 자산들을 예. 사모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돈이 엄청 많이 풀렸는데 이런 것들을 사보다 보니까 갑자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현상까지도 갔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사다 사다가 이것을 더 사기 어려워지는 수준까지 가다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덜 안전하더라도 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를 사모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예. 그것의 대상이 됐었던 것이 미국 자산들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미국 채권 가격도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이번 현상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또 돈을 풀었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맡겨둘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나 네.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미국 거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당분간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는 했는데 네. 네. 채권에 대해서 사기에는 조금 판단이 헛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채권을 사자니 정부가 어마무시하게 채권 그 달러를 찍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채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재정을 푸는다는 얘기는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발행을 하다 보니까 발행 시장에서의 금리가 자꾸 시장 금리를 잡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채권에 대한 매력이 조금 약해졌죠. 거기에다가 뭐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예. 어쨌든 지금 돈을 풀어놔서 내년 상반기에 어떤 거시 지표가 뭐 확장 국면의 재진입은 아니지만 조금은 나아지는 시그널을 보낼 거거든요. 예. 네.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당분간 앞으로 한 9개월 정도는 채권에 대한 투자 유인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주식을 사기 시작을 한 반면에 네. 일부는 금을 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을 사는 주체들의 주요한 특징은 네.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었던 측면들도 있겠지만 예. 과거에 채권을 사 모으던 사람들이 살 게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 부족 시대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딘가로 이동해서 그 가치를 잡고 창출하려는 그런 속성이 네.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우리는 지난 10년 사이에 그런 자금 등이 어디로 갔었나 생각해보면 결국 또 부동산이었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내 유동성이 부동산은 어쨌든 향후 전망을 떠나서 네. 어떤 거래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가 지금 취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돈들이 떠밀려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앞으로 일단 지금의 유동성 환경에서 자산시장의 가격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우선은 주식시장으로 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주식으로 왔고 그렇죠. 앞으로 어디로 가요?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돈을 네. 지금이 과연 맥스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자꾸 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풀린 돈이 예. 주식시장에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최고치냐 아니면 더 올 거냐.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네. 가계의 투자자산의 비율을 네. 보게 되면 네. 뭐 절대적으로 부동산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의 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 또 지난 19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를 우리가 산출한 걸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대략 한 55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주식하는 인구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500만 명대의 숫자가 한 지난 10년 사이에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지난 10년 동안은 오히려 제 주변은 줄었던 것 같아. 네네네. 주식 얘기도 하지 마. 아유 됐어.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렇죠. 최근 들어도 좀 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변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예. 예탁금은 지난해 연말에 25조 대 아래 있었던 게 지금 50조 대까지 예. 올라와서 네. 올라와 있고 뭐 지금 최근에 신규 계좌라든지 활동 계좌가 예.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서 본다면 올해 연말쯤 분명히 뉴스로는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을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20, 30대의 젊은 층의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놓고 본다면 예. 과연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주식 투자 인구가 몇 명일까 생각해보면 10년 동안 500만 명대에 머물렀었던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예. 최소한 이번 시장 국면에는 한 70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와 있다라는 거죠. 군인들도 많이 한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시중 유동성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부분 등이 예. 네. 더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조금 크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더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죠. 그래서 있다. 뭐 현재 우리 시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네. 그건 유동성에 의해서 늘어난 거야?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뭐 의지나 아니면 뭐
어떤 욕구 이런 거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의지라는 측면보다는 우선 네. 가격 변화가 투자 네. 요인으로 계속 해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본다라면 근로소득자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금 상승의 요인이 극히 낮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대신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오를 확률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네. 특히 저도 어젠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 뭐 생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다. 네. 뭐 상추 가격도 뭐 260%. 애호박 네. 4,98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아, 이제 애호박 먹었어? 아, 먹고 싶네. 애호박. 애호박 새우랑 이렇게 줘. 가끔 이렇게 장 보러 가서 보다 보면 네. 상대적으로 품질은 예전만 못한데 가격은 엄청나게 뛴 이런 네.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잡을 뛰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예, 투자를 하든 이거를 게을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어떤 그 우리 국민의 어떤 그 근면성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 이런 역경을 닿나 보면 엄청 열심히 일해요. 근데 사실 지금 사회 분위기나 어떤 근로 환경들을 놓고 보면 네. 열심히 일하기 위한 여러 그 기반이 네. 좀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죠. 있죠. 특히 현재 시장 그 어떤 50-60대 예.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이제 약간 그 근로에 대한 기회에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연령층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난 80년대, 90년대 엄청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져두셨던 분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서 예. 본다라면은 현재 시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네.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체질이나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훨씬 많이 공급을 해서 그 돈이 어딘가 있는데 그 유동성 안에서도 주식 시장으로의 배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게 더블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고객의 텀이 더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파이도 늘었는데 그 중에서 배분을 주식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열이다 이런 예, 논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이, 너무 많이 올랐어. 어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토론회 때. 경제에 대한 조정 문제는 생각할 네. 부분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 발생된다라면 네. 그거는 감독 당국이 나서야 되는 문제겠죠. 네. 뭔가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된다거나 네. 어떤 기업 CEO의 모럴 해저드나 뭐 이런 도덕적 예. 해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단편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억지로 억눌러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 그리고 좀 잘못된 부분이 또 이제 거고요. 약간 좀 경계해야 될 논점이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 젊은 사람들이 막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 예전에 2년 전에 그 비트코인 알지? 그렇죠. 그 논점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네. 이게 10년 동안 유동성 확대액이 2009년도부터 한 10년 동안에 그 유동성 확대액에 투자를 안 한 분과 투자를 한 분 그리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이 부와 빈곤의 문제가 얼만큼 진짜 극명하게 대별을 하는가 근데 그거에 대한 자각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야,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 때 내가 그냥 은행에 적금 쌓아두고 있으면 그게 녹아내리더라, 라는 어떤 그 현실 자각을 중장년층도 했고, 그 중장년층을 부모로 모시고, 부모인 그 젊은 세대, 20, 30대들도, 아, 우리 아빠가 그때 자산 투자 안 해가지고, 내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가 재산이 10분의 1 됐네?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건 자각의 발현이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예. 뭐 조금 흥분된 상황이고 기분도 좋은 측면들도 예. 있지만 사실 이럴 때 투자자로만 모든 시선이 조금 몰려가는 경향 등이 좀 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가나 기업의 가치가 변했을 때 그 기업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그 오른다라는 것은 투자자들과 예. 주주의 기대가 높아진다는 그렇죠.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비전과 예. 어떤 그 자본을 확보한 측면에서 그 자본으로 기업이 무엇을 하려 할 것인가 네. 이걸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뭐 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목돈 챙겼으니까 퇴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주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 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좋지 않은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 소수가 행운을 거머쥔다라는 의미로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업의 주가가 올라서 여기서 확보된 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인수를 하던 투자를 하던 네. 사람을 뽑던 아니면 설비 투자에 나서던 이런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다면 네.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그것에 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 해당되는 기업은 상당히 참혹한 내면에서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위치에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막 주식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분위기가 나쁘진 네.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면 빅테크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무슨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앞으로 더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네네. 이게 너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게 과열이다 혹은 뭐 좀 버블이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맨날 얘기하는 뭐 퍼라든지 뭐 EPS 이런 거 말고는 혹시 네네. 없습니까? 얘가 지금 과열이다. 사실 이 네. 자료에서도 약간 그런 내용을 조금은 담아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장의 과열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네. 뜬금포가 나왔을 때는 좀 과열이다라는 뜬금포가 표현을, 네, 그렇죠. 아 신호는 뜬금포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뜬금포예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너무 넘쳐나서 네. 아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하면 주도주라는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을 따르는 차선호주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전혀 외면받았었던 그룹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시장에서 돈이 넘쳐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오를 이유를 전혀 못 찾는데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얘는 왜 올랐을까? 그렇죠. 전혀 이제 그 궁금한 경우들. 뭐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생명 같은 케이스. 네. 물론 정책 이슈나 뉴스에 반응했었던 측면이 있다라는 네. 건 알겠지만 네. 그 무거운 삼성생명 주식이 저런 정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네.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나 아니면 뭐 KTNG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직은 성장을 찾기는 힘든 기업들의 네. 주가가 움직일 때 이럴 때 약간 좀 유동성이 좀 흥분되어 있구나라는 의미로 조금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떻게든 이유는 찾지 않나요? 이유라는 측면보다는 네. 일종의 어떤 밸런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전체 자산 글로벌 투자 자산군들 중에 네. 이 자산이 움직이면 약간 전체 글로벌 정체가 좀 흥분됐다라고 보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저는 곡물 가격을 전 잘 곡물? 네 그렇죠. 곡물 밀 뭐 이런 거 옥수수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올라가면 네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원단 가격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품 등이 강세를 네. 보인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또 추적을 해보면 이유는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네. 뭐 전 세계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브라질의 뭐 농장들의 어려움 등을 해서 공급 리스크가 발생했다. 네. 뭐 사실 아마존 이쪽으로 가면은 네네네. 그게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감염자가.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실제로 뭐 곡물 시장에 여러 네. 공급 리스크가 생겨서 가격의 변동이 네.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곡물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먹는 것들이 이제 여러 우리 생활에서 쓰여지게 되는 부분인 건데 전형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네.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시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갑자기 수년 안에 20, 30%가 늘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3끼 먹던 거를 갑자기 6끼 먹진 않을 거거든요. 네. 쇼티지가 쉽게 나지 않는 시장이라는 네. 겁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시장의 자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수요가 강해질 리가 없는데 이런 거는 약간 유동성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있다라는 거죠. 투기적인 네네. 어떤 자산 운용의 그렇죠. 확률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결정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를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어떤 가격에 대한 변화가 일으켜진다라고 예. 하게 되는 거는 그 시장 에너지와 유동성의 힘이 지나치게 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한번 점검할 부분은 아까도 테슬라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역시 공교롭게도 31일에 분할하셔서 이제 거래가 네,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또 그 공교롭게도 그 해당되는 날 애플도 같이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해당되는 날 이 주식들에 대한 난타전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네. 뭐 사실 싸 보이니까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거고 예. 문제는 그동안 수익을 내왔던 투자자들은 정말 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31일 이후에 아, 이런 미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망에 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애플이 이제 주식 분할 결정을 한 네네. 이후에 며칠 있다가 테슬라가 또 주식 분할한다고 네. 했는데 공교롭게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었는지 주식 분할해서 첫 거래가 되는 날을 애플과 테슬라가 같은 날을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일론 머스크가 이게 어? 내가 애플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김영현 센터장 얘기가 그때 네네. 아마 전 세계 어떤 그 투심이라고 할까 그렇죠. 투자 심리가 그 두 주식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거래량을 보면은 이게 과열 신호인지 아닌지 한번 볼 수 그렇죠. 있는 바로미터가 될 그 유동성 흥미롭네요. 과열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공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수요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가격이 네. 조금 빠져야지 정상인데 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 뜬금없이 어떤 데에다가 갑자기 뭐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이런 상황을 만약에 경기 그 시장이 화랑일 때 만들게 되면 그냥 이유 없이 막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과열 신호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주식에 대한 직접적 공급은 아니지만 주식 수를 늘려서 공급량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래량을 늘려두는 상황의 신호를 보여주고 예. 있는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와 이거는 정말 그 시장이 넘치다 못해 이 정도이구나라는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판단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계속 머리에 좀 남아서 뜬금포랑 이제 곡물 가격이 네. 이제 과열을 판단하는 네네네. 중요한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일단 뜬금포는 저는 우리 시장에서 종종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보면 저는 지금은 분석가의 영역에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코멘트도 적게 하고 보고서를 잘 안 쓰고 있는데 네. 지금은 분석가의 분석가의 시장 국면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투자자의 국면입니다. 그리고 요즘 예, 증권 경제 방송들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네. 거진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저도 뭐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주식 경제 방송인지 경마 방송인지 사실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순위만 자꾸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저도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경마라는 거는 경주마들이 출발 전에 베팅을 끝내놓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예. 이 경주 중에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두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덜 두는데 2등, 3등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다 보면 사람들의 네. 관심은 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네. 좀 그런 조짐 등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나 정도로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은 최근에 보니까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오르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왜 오르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네. 10년 전 금융위기나 2007년에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곡물 가격이 급등했었어요. 당시에도.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대표 주제가 옥수수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인플레가 커지고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옥수수 짜내가지고 이거 바이오 디젤 만들면 그렇죠. 하면 대해서 네. 옥수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그거 다 어디로 갔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때 바이오 뭐 네. 디젤인가 그렇죠. 이유는 같고.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지만 네.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시동으로 넣고 이제 차 간다는 거 아니야? 네네. 뭐 그런 게 있었었죠. 아 옛날에 그 진짜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그 진짜 식용유로 밥 비벼 먹으면 참 맛있었는데. 식용유로 밥을 비벼 먹어요? 그럼요. 몰라 마가린 아니었네. 아니, 그거 경험이 없구나.
식용유까지는 저희가 경험을 참기름 너무 비싸. 그래서 식용유 해표 동방 사가지고 싹 밥 비벼 먹고 그랬어. 콩기름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아니 진짜로. 이런 게 뜬금포예요. 뜬금포죠. 이게 지금 뭔가 과열돼서 우리 방송이. 아니, 뭐 계란에다가 참기름 넣어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는 어려웠어. 계란 마가린에 간장 살짝. 아유 마가린 너무 맛있었지. 근데 형편이 그럴 형편이. 그래서 저도 오늘 뭐 금요일에는 뭐 앞으로 좋다 안 좋다라는 어떤 판단에 대한 의미보다 이런 지금 유동성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께 쭉 한번 좀 들어봤고요. 네. 아 하여튼 뭔가 좀 깨달은 게 좀 더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뭐 준비하신 말씀을 거의 다 주셨을까요? 네,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끝으로 저 우리 투자자분들 주말 어떻게 좀 보내시면 좋을지 우리 올해 또 투자업계 계셨으니까 아, 네. 팁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앞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지만 쉴 때 네. 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를 좀 밝게 비우는 부분 등이 네. 중요하고 아, 특히 이렇게 막 뜨거울수록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책 소개를 하면서 필터법을 얘기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연휴 때는 머리를 한번 싹 비우면서 새로운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체험 활동하시고 뭐 특히 건강에 많은 주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참 말씀도 이렇게 신사적이시고 또 뭐 외모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굉장히 좀 모습도 너무 저 신사적이시고 뭔가 다른 문제가 있으시겠죠, 그죠? 성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내.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열폭을 해. 네? 열폭. 네? 열폭이 뭔지 아시죠? 알죠, 알죠. 네. 네. 자, 김영일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